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라이노랜드, 안녕하세요. 자, 딩디링님부터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근하고 있는 딩디링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근상 받으셔야겠어요, 딩디링님. 개근상 주세요. 개근상을 네.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꼬냑이님. 휴가를 못 내서 온 꼬냑입니다. 휴가를 못 내서 그러셨군요. 자, 꼬냑이님이 요즘 많이 바쁜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웬 초록 괴물이 있어요.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네, 둘리입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둘리. 비가 타고 내려오셨어. 어떡해. 알았어. 안 할게. 어우, 죽었어. 세상에. 여러분, 베니님이 이런 분입니다. 제가 막 베니님 괴롭힌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 정말 억울합니다. 베니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억울하다. 뭐라고? 알았어요, 베니님. 더 이상 베니님에게 더 이상 제가 둘리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크야, 오크. 네. 둘리. 하지 마요. 저는 더 이상은 놀리고 싶지 않네요. 오늘 피언으로 오셨으니까 일 안 하면 걷어차 주겠습니다. 좋았어. 팔이 어디? 우리는 빨간색 부분부터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팔이 어디 있더라? 어디 갔어? 화살 좀 만들어야겠다. 팔이. 라이너니 어디 갔어? 어디 계셔? 저기 숨어 계셔. 땡땡이 치고 있어, 저기. 와후! 어디 있어? 슈퍼마리오 소리가 들려. 제일 자, 아무튼 가장...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밌게 즐겼어요. 뭘 즐겨요? 음악을요. 자, 아무튼 둘리가 아니라 우리 피언님 싸우지 마요. 네, 싸우지 말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걸 보세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야, 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탑을 보십시오. 이게 한 3분의 1 지은 것 같습니다. 첨성대? 자, 이게 첨성대는 아니에요. 자, 이게 중간에 아니에요. 하얀 줄이 갔는데 이게 바로 꼬냑이님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꼭지점에 닿을 때까지 그때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신나는 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공사죠. 인생은 공사예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사, 노동. 노동이여 영원하라. 노동의 시간이다. 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라고요? 여기 흑. 이런 얘기는 또 우리 마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겠네. 하지 말아야지. 라이너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왜요? 제가 왜 작아졌나요? 작아졌다가 커졌다. 마크도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는 그런 게 있나 이제? 그런가? 스카이프 문제라고 봅니다. 스카이프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올라가죠? 흙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흙이 많이 필요합니다. 흙이 없네요. 흙이 없으면은 가서 흙을 캐오면 됩니다. 아, 나 또 헷갈려. 이게 올라오기나 해만. 자연을 파괴해도 될 만한 곳에서 파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베니님 집 근처. 이런 데는 좀 파괴해도 돼요. 라이너님이 제 집을 파괴했지 않아요, 예전에? 예전에 베니님한테 제가 집 만들어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참 정말 좋은 집이었죠. 따뜻하고 아늑하고. 라이너님이 직접 만들어주셨다고요? 네, 정말 집을 따뜻해 직접 보였어요, 만들어서 그치? 줬어요. 되게 따뜻하고. 꼬냑님. 네네. 여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실수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 어디 있어요? 어디냐고요? 키고 있어요. 베니님이 모르는 곳에 있어요. 베니님은 모르는 곳. 그렇습니다. 얼른 캐도록 하고요. 잠깐만. 얼른 캐고. 캐고. 아, 해가 떠오릅니다.
태양. 태양을 바라보면 마음이 다 맞네. 뭔가 경건해지고 포근해지죠. 이거 왜 한 칸 더 있어? 태양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없애면? 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금블럭 이런 거는요 거기서 준 거예요.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냥 일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죠? 자, 아무튼 요것들을 저는 부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썼던 흙들을 제가 부셔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부수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면서 좀 부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완벽하죠? 됐어. 응? 여기 맞아요? 여기 한 칸 뭐가 더 튀어나왔는데요? 아까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만 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까지 안 올라가도 되겠죠? 아, 지금 헷갈려요, 라이너님. 너무 왜? 헷갈려. 어떤 게? 여기 위에가 너무 헷갈려요, 지금. 그렇게. 이거 제가 안 올라갔지만 올라가면 헷갈릴 것 같아요. 어이구, 어떡해. 살았어. 떨어졌구나. 떨어졌다. 네. 물이라도 깔아야 될까 봐요. 이게 물락법에 저게 원래 심리죠. 떨어질 때는 많이... 다 저런 소리를 냅니다. 살았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한 칸이 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뭐가요? 여기가 아니요. 한 수 다 맞아요. 하나, 올라갈 둘. 때 샀는데. 그냥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네.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네, 잘못 보셨습니다. 한 칸, 역시 라이너님이야. 잠부 두 칸, 세 칸, 네 칸. 어, 네 칸인데? 뭐가요? 이게 네 칸이잖아요. 원래 다섯 칸 아니에요? 아니, 하얀 블럭이 있잖아요, 여기 한 칸. 아, 하얀 블럭이 하나 있어서 그렇구나. 네, 한 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요거는 그냥 요 가이드대로 하면 되나요? 네, 이대로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저 거기 그 동네 아저씨들 어서 일합시다. 저 일하고 동네 있습니다. 아저씨. 고요.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일이다. 제가 여기 물을 뿌려 놨거든요. 요 밑에. 여기서 한 칸 더 올라가야 되죠. 어? 지금 이게 네 칸이죠. 하나, 둘, 셋. 아니요. 세 칸이요. 아, 그럼 두 칸 더 올라가야 되네. 네. 헤헤. 헤헤. 재미땅. 잠깐만요. 여기 뭐 한 개 더 튀어나온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섭죠? 네. 딘딘이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딘딘이 뒤로 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려갈까요? 어, 너무 무서운데? 야, 이거는 이게 바로 체험이지. 게임을 체험. 아저씨 말만 하지 마시고요.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딘딘이님이 있고 저쪽은 꼬냥님이 있잖아요. 한쪽을 더 덮으세요. 그러면 안쪽을 아, 이제 여기서 위로 한 칸 더 올라가야 되죠. 아니요, 이게 다섯 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으로 좁아져야 되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좁아지면 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섯 칸에서 바로 좁아지던가? 네, 네, 네. 아. 저 사람 범인이었어. 이렇게? 라이너님, 그냥 쌓아 올리기만 해주세요. 제가 여기 할 테니까. 아,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저 규반을 건들지 마. 난 고추 뿌릴 거야. 하지 아, 마요. 하지 마. 아, 지금 맞게 한 것 같아요. 맞게 했는데 그런다. 그냥 해주세요. 맞겠어. 그거 이상한데? 아니야. 잠깐만. 보고. 어, 좀 이상하다. 아, 아니 딩디리님이 여기를 만들었네. 그래서 좀 이상해졌네. 아, 제가 하고 나머지는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아. 이게 왜 있어 여기가? 다 맞아, 다 맞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대로 네? 한 거예요. 완벽합니다. 뭐가 완벽해요? 죽고 싶어요? 퍼펙트하다고요. 오, 네. 죽고 싶어요? 어, 딩님. 저기 떨어진 사람처럼 죽고 싶어요? 딩님. 딩딩이 좀 쉬고 오세요. 여기 올라오실 때 물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네. 아휴. 여기도 여기 아무도 안 왔네. 라이너님. 순간 멈춘 거 봤어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베니님이 뭘 안다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가만 있어봐. 지금 헷갈린단 말이야. 라이너님 300 보셨죠? 영화. 가만 있어봐요. 300 보셨죠? 영화. 영화 300이요? 네. 별로 차 있는 거 보셨죠? 스파르타요? 네. 뭐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우 뭐야 왜 때려요? 빨리. 저보고 뭐 그런 걸 하면 제가 뭐 무서울 줄 알아요? 네. 저로 가. 가라고. 아 나도 떴어. 안돼. 아 어떡해. 죽일 수 있었는데. 저 근데 바로 정면에서 쳐다봤어요. 무서워.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전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 밑에 왜 이렇게 뭐가 많아? 베니님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아 여기도 물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할까? 용암을 까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용암을 까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밑에 물 까면 나중에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와 진짜 계속해서 층이 올라가니까 정말 위용이 대단합니다. 네. 다시는 안 오르고 싶어. 저분들 밑에서 뭐 하시는 걸까? 아 지금 죽었잖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뛰어오는 거죠. 그 제가 물 내려놓은 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딴딴 딘딘님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되게 힘들어요. 나 지금 괴로워. 라이너님 네. 노는 게 보인다. 아 지금 아이템 주는 거예요. 코네기님 너무 민감하셔. 너무 예민합니다. 너무 예민하셔. 아니 잠깐 죽어서 템을 주스러 갔는데 놀고 있대. 예민꼬냐. 네. 나 한 개 더 넣을게요. 네. 짜잔. A님이 넣어요. 잠깐만 일단 좀 구별하게 바닥을 조금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다이아 곡괭이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일단 올라가는 중이라. 아마 제가 먹었을 겁니다. 다이아 곡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게 보여요. 와 올라가는 거 되게 느리다. 그냥 그러면 흙타고 올라오세요. 중간에 물이 없어지네. 어! 나 다이아 곡괭이가 없어서 다시 여보.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분 있으신 분? 있습니다. 베이님이 아까 먹었잖아. 뭘요? 라이너님 다이아 곡괭이. 에이 하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저 주세요. 비켜요. 삽도 원해요? 네? 삽도 원해요 삽? 삽은 있어요. 아이 뭐지? 뭐가 훅 지나갔다. 아 꼬냐기님이 지나간 거구나. 지금 두 칸 올린 건가요? 아 잠깐 타임 제가 또 올릴게요. 여기 왜요? 됐다. 여기 순간 한쪽이 잘못돼 있어서 자 제가 했어요. 비켜요. 이젠 왜 이래. 진짜 이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상한 사람도 일을 해야 힘들어요. 되는데 왜 길을 막고 막 때려. 우리는 길 막 잘하잖아요. 와 진짜 높다. 근데 무섭죠? 네 좀 높네요. 이제 여기 한 명씩 떨어지면 되겠군요. 지금 이게 몇 층이죠? 한 올려야 돼요. Y가 109야. 아니 다섯 개 맞는 것 같은데? 맞다고요? 분야기님 제가 떨어뜨린 거 아닙니다. 다섯 개 맞아요. 다섯 개 맞죠? 그죠? 네.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한 칸. 네. 아 여기서 딱 활 맞추기 딱 좋은 곳인데. 예? 들어가자 한 칸씩. 아 여기 진짜 헷갈리긴 해. 내 눈물 죽였겠지. 뭔가 오. 위를 보고 떨어졌는데 한참 떨어지고 있어. 세상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라이너님? 몸을 직감했어. 라이너님 하지 마요. 왜요?
라이너님 그 테두리 둘러요. 테두리 그냥 하얀색. 아니 한번 실수했다고 이럴 수가.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베네님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있게요. 하나 더 있어야지 베니님. 그러니까 베니님이 지금 다 망치고 있네.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지. 보내기님이 너무 뭘 몰라. 왜요? 망치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몰랐어. 뒤에서 누가 막 저 협박하면서 따라와요. 되게 무서워. 무서워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나 때렸어. 때려놓고. 저 안 때렸어요. 거짓말하는 거 봐요. 진짜예요. 세상에.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은 약간 좀 그게 생길 것 같다. 뭐지? 여기 성공했는데 안 떨어지다니. 여기서 그냥 가면은 나중에 흙 치우기가 귀찮을 것 같으니까 흙을 치우기 쉬운 곳으로 가서 올라가야지. 라이너님. 네? 사실 제가 1층에서 저격한 거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 그랬어요? 라이너님도 왜 그랬어요? 제가 뭘요?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왜 저를 괴롭히세요? 제가 벤티님을 괴롭힌다고요? 엄청 많이 괴롭혔거든요. 와 세상에. 여러분 이건 날조죠? 날조. 네, 이런 걸 날조라고 합니다. 무슨 렌즈에 저를 많이 괴롭혔죠? 뭐라고? 근데 한 발 딱 쐈는데 라이너미님이 그렇게 맞을 줄 몰랐어요 사실. 한번 그 블록 위에 올라갔는데 예전에 우니님한테 한번 활로 협박당하시더니. 네. 아. 활의 어떤. 네. 이게 다섯 칸 맞죠? 다섯 칸 맞네. 그죠? 촉봐도 다섯 칸이야. 자 여기서 또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됐다. 설명식 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아 이제 쉽겠다. 어? 잠깐 왜요? 이상해? 층이 하나 안 맞았는데? 뭐가요? 네 칸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네?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4층이에요 어디요? 네 낫도요. 여기 어디가요? 지금 2층을 다 부셔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가 4층입니다. 아 아까 내가 4층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해 보려다가 죽었거든요. 그냥 올렸네. 둘 네 그냥 셋. 아 그러네. 네 부셔. 제가 부셔. 아까 4층인 거 같더라고요 여기가. 부셔. 네 또 4층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 라이너님? 아니 올라가려고. 라이너님? 올라가려고 흙이 필요해가지고. 라이너님? 아니에요. 흔하기인데 오해입니다. 흔하기님을 떨어뜨렸구나. 그죠?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에? 제가 흙 위에 밀지 마. 흙 위에 있는데 라이너님이 그걸 싹을 캐시더라고요. 아저씨 제 옆에 계속 쳐다보지 마세요. 베니님이 다 잘못한 거예요. 알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저희 말로 하세요. 이 곡괭이부터 휘두르지 말고 말로 하시죠. 바게트빵으로 맞을. 아. 왜요? 분양이님 왜요? 아, 누가 화살을 쐈어요. 여기 로비노시 살아. 잘 타냐? 아 그만하죠. 둘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되게 사이좋네요. 부럽다. 자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우정.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자고 한 거죠? 이제 와서. 아니 그거 귀찮아진다고요 이거 만들면. 왜 이거. 근데 이걸 우리 왜 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날개 만들 걱정이 더 심각해 지금. 이거를 근데 왜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하죠. 난 지금 거대한 의문이 들었어.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왜 굳이 이걸 하겠다고 했을까? 이렇게 높은 걸. 물론 완성했을 때의 그게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있겠죠. 저 토마토 씨 네. 빨리 일하세요. 알았어요. 일해요. 아 일한다고요? 어서 빨리 레디 투 워 하세요. 니네님 조심 떨어져요. 어 왜 그만 부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지금 굉장히 자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딩딩님. 네. 네. 자 이제부터 안으로 한 칸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와 이거 올랐으면 또 큰일 날 뻔했네. 올라오면서 세서 다행이다. 그러게. 어 거기 딩딩님 거기 아닌데? 맞지 않나요? 거의 아닌 것 같은데. 아 베니님 제발 좀 비켜줘요. 맞아요. 아 일 좀 합시다. 아, 맞다고요. 길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비켜? 그게 맞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돼 이렇게?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아저씨. 왜요? 뭐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아 웃겼어. 왜 저러지? 무슨 문제 있어요? 뭐 좀 이상한데 사람이? 비키세요. 어. 저 여기서 난 한 칸 더 올려야지. 됐다. 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 풍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구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구름이 멀지 않았어. 어머. 바로 위에 구름이에요? 구름 높이가 130이었나? 지금 눈높이에 지금 구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와 세상에. 아 여기 이상해. 여기 이상해. 거기 이상하죠? 아니요? 네. 거기 잘못 났어. 한참 들어갔나? 라이너님. 거기 잘못 났어. 라이너님. 왜요? 라이너님이 한 거예요. 저기. 아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맞는데. 이상하다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제가 보면서 되게 웃었던 부분이 저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웃었던 게 바로 저거였어요. 아, 잠깐만 비켜요. 이상한데? 자 뭐가 잘못됐는지. 자 지금 나머지는 다 맞아. 거기만 안 맞아. 거기 그대로 하면 맞아요. 지금 그대로 올리면 돼요. 이거 맞는데? 어 그대로 올리면 맞아요. 여기 이 부분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바깥쪽에 한 칸 없으면 돼요. 바깥쪽 모서리. 모서리 바깥쪽에 한 칸 없으면 한 칸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 나머지는 다 없고 여기만 있는 거야. 자 이거 다섯 칸 맞는 거 같은데요? 저 떨었어. 네. 다섯 칸 맞아요. 제가 그 다섯 칸으로 했거든요. 오 좋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한 칸 들어가면 됩니다. 4, 네. 5 확실해요. 두 칸. 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와 누가 이거 낙법 잘하는지 테스트 할까요?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올라가겠어요. 어떡하죠? 얼른 일하시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올라가면은 아래 흙이 남아서 나중에 이 흙을 제거하기가 힘들 것 같아. 내려가면서 제거해야죠. 쉬워요? 제거하고 나 재료가 다 써간다. 근데 전 재료가 아예 없어요. 아 나 내려갔다 와야겠다. 저 되게 많아요. 재료가 없어. 재료 좀 들고 오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그래도 이게 층이 있어서 쉽네. 아 그렇게 가시구나. 이렇게 층이 있어서 데미지가 적어. 저는 그냥 한 번에 떨어집니다. 오, 편하게. 그냥 죽어요? 아니요. 그 물량동이를 들고. 아, 물 쪽으로. 아. 네. 터지면서 물량동이로 아. 깔면 됩니다. 오, 아. 훌륭하십니다. 그 대신 용암물.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죽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셨는데. 그러니까. 따르진 않네요. 현실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뭐라고요? 꼬냥이님 어떻게 된 거죠? 꼬냥이님이 그럴 수도 있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랍니다. 잘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 제가 원숭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 안 떨어지더라고. 어디서 와... 보셨대요? 동물원에서요. 진짜 많이. 라이너님 동물원을 가요? 동물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아니 동물원은 그렇게 많이 안 가봤는데. 울산에 없어요? 울산에 있죠. 있죠? 그 동네 울산에 있어요? 동물원? 왜요? 자 여러분 갈수록 좀 이상한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멋있는 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밑에 엄청난 네 석재 블록들이 깔려 있어. 시청자분들이 아니 저게 뭐지? 플로세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근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 와 진짜 높다. 진짜. 높죠 높죠. 한 개 높네요. 귀찮아졌어. 블록 드려요? 아니 있어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이거 굉장히 귀찮다. 대공사야 대공사. 흙도 없어. 흙을 부수면서 올라가요. 저처럼 어떻게 올라가야 돼? 흙을 부수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흙 맞네. 아이고. 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긴 또 맞겠지 뭐.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게 맞아요, 배님? 맞죠. 맞는 거구나. 마크잖아요. 점수 작아질수록 이제 사각형이 된 거지. 오, 배님이 오 웬일로 웬일로 똑똑한 얘기를 했어. 야, 배님이. 배님이 여기 아니에요. 야. 아니라고요? 다섯 칸도 안 됐잖아요. 베니님 지능 찍으셨나 보다. 왜요? 지능 찍었어. 아니 누구 스카이드 메인 레벨업 하면서 지능 찍었어. 두 칸만 이제 두 칸인가? 네, 이제 두 칸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세 칸인데? 세 칸인데요. 두 칸만 더 올라가면 누가 두 칸이래. 좁아진다 이제. 좋아 완벽해. 너무 좁아지면 또 그렇지 않아요? 지붕 덮을 것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 그냥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어? 뾰족하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뾰족하게 돼요. 마지막에 잘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안으로 된다고. 들어가면 되나요?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돼! 내가 된다면 되는 거야. 그냥 됐죠 뭐. 베니님 그걸 하라... 아세요. 되게 하라는 거군. 여기서는 여기서는 제가 하는 거 하는 말이 곧 법입니다. 되게 하라는 거야. 아 잘못했어요. 죄송하겠습니다. 아 잘못했어요. 죄송하겠습니다. 아 잘못했어요. 아니 안 그럴게요. 내가 대두장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선 제가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네, 여기서 올라가면 되죠? 이제 다섯 칸? 아이고 하늘도 맙사. 한 두 개씩만 올라갈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4층인데요? 여기요? 그쵸 거기 4층 안에 있죠. 끝부분을 이렇게 한 게 낫지 않을까요? 남겨놓는 게 낫겠죠? 저기요 그래. 여기 4층이라고요. 어디가요? 6칸. 바로 6칸? 아, 한 칸 더 올려야 돼요? 한 칸씩 더 와야 올려. 돼요. 한 칸 더 올려요. 안쪽 다 부수고. 안쪽 다 부수고. 왜 내가 올라올 때마다 잘못돼 있지? 이상한데? 아니, 분명히 5칸이라고 했는데. 아까 누가 3칸이라고 했어요. 뭐야 녹화본 돌려 이거. 누구야? 베니님이요. 저 토마토 씨가 저 안 그랬는데요? 3칸으로 했어요. 언제? 올라오시면서 밑에 뭐. 두 칸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 뭐야 이상해. 거기 또 이제 저 토마토 씨가 있어요. 저 아닌데요? 제가 왜요? 이거 누가 내가 누구 왜? 잘못이지? 나 올라오자마자 물어봤잖아요. 이거 다섯 칸 맞냐고. 그럼 라인은 갑자기 아니 라인은 올라오면 3칸 맞냐고 했는데 갑자기 라인을 둘, 보면서 3칸 맞네 하면서 했어요. 셋 넷 다섯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지.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우리 모두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다 헷갈리면서 하고 있어요. 어떤 게임을 12년 동안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 되죠. 아이고. 자 드디어 완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응? 정확히 말하면 날개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 완성이죠. 절반 완성. 라인님 근데 저희들을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탑이니까요. 탑은 뾰족해야죠. 처음 아니었나요? 이 끝에를 꼬냥이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끝에를 비워놔야 될 것 같아요. 모서리를 모서리 여기를 없애고. 아까 내가 말했는데 그때 꼬냥이님이 갑자기 한 칸 비어 한 칸 안 됐다면서. 네 됐어요. 구름이 지나가! 어디요? 구름이 지나가! 안돼 와! 구름 안에 있어요! 딩딩이님 딩딩 제가요? 구름이 눈앞에 있어. 구름 안에 있어.
호랭이님도 구름 안에 있어. 딩님 몸 때문에 제가 떨어질 뻔했어요. 우와, 호랭이님 구름에서 나오셨네요. 에헤? 에헤? 딩님이 이제 구름에서 나올 수 있어요. 화질 보면서 이렇게 저기 바로 구름에서 나온다 이제. 와, 나왔다. 이야, 신기하다. 이게 다섯 칸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 네, 맞아요? 다섯 칸 맞아요? 네. 지금 헷갈린다. 자, 아, 거의 완성으로 보인다. 가고 있습니다. 완성으로. 저기 16,000 보인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다. 저 딩님. 네? 여기 한번 저기를 보세요, 한번. 와.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와. 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있는 위치. 자, 여기. 이거를 내가 완성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흙 뽑은 데에서 내려와서 한번 저기 보세요 한번. 저기. 야, 이거를 완성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베니님 그리고 이 뭐지 방송과 무관한 얘기 좀 그만해요. 아니 저기에 마크. 네. 저기.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나? 만든 게 보여서. 땡. 뭐 만든 거요? 이거 다섯. 제 집 위에 있는 거. 아. 여기가 다섯 칸이죠, 여기가? 네, 이렇게 네. 다섯 칸. 그 미국 감이 있는 그 영화 그 있잖아요. 아, 헐리우드.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쪽으로 또 가면 되죠? 와, 진짜 좋아졌다. 네. 이제는 그냥 서서 가능해. 좀 좁아지는 게. 그리고 그래도 다섯 칸 올라갈 거야. 여기 비고 우리 끝까지 다섯 칸에 갈 거야. 우린 대체 여기 성 맞죠? 이제 더 이상 안쪽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졌어. 떨어지게 해드릴까요? 싸우자 베니. 내부가 되게 어두울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이 시청한다. 아니 괜찮아요. 조명을 쓰면 됩니다. 한 칸 더. 네, 한 칸 더. 와, 됐어. 어우, 무서워. 라인이 뾰족하게 만들었지 않아요? 지금 뾰족하게 되고 있잖아요. 맞아. 왜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뭐지? 아, 좀 비켜요. 아, 이거 빼줘. 아, 이거 빼야 돼. 아,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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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칸인가? 여기 네 칸, 해야 칸? 되죠? 여기 한 칸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다섯 개 올라오세요. 그쵸. 라이너님이 마무리 지으세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하나 더 올려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피레치처럼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우와. 다 했다. 다 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누구야? 아직 안 끝났어요. 고냉이님입니까? TPP. 자, 나 빨리 내려가고 싶어. 아니에요. 엄청 높아. 아직 안 끝났어요. 흙 다 치우면서 내려갑시다. 네, 전 이쪽 치우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네, 저는 이쪽.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나다니. 뭐가? 뭐가 안 끝났는데. 깃발이 남았어. 와, 이거. 깃발 꼽지 마. 싫어. 꼽지 마. 조심, 딩딩이 조심. 네. 아래 있는데 잘 보고 내려가세요. 구름이 낮아. 더 낮아. 어쩜 줘. 구름이까지 올라왔어. 흰색 블록 갖고 올 거. 석영 블록 깔면서 올게. 저 있어요. 많은데? 하지만 너무 많이 내려오셨는데. 라이노님 이거 어큰 그거 그 뭐였지? 뭐야? 어쌔신 크리드 아세요? 어쌔신 크리드 알아요. 네, 여기 지금 탑에 탑 올라오니까 그게 생각나요. 세이브하는 거. 아, 그럼 네. 떨어져 보시죠. 8강이었나? 어? 형 왜 올라오세요? 석영 블록 드리려고. 근데 네, 다 다음에 하죠? 하시는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가 아니고요.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다음에 합시다, 딩. 아니 오늘 저한테 뭐 불만 있으세요? 어쌔신 크리드 없습니다. 사투리 귀엽네. 사투리 되게 귀엽다. 응, 귀엽네. 나도 쓰고 싶다, 사투리. 사투리 쓰셨잖아요. 하시고 계잖아요. 쓰셨잖아. 이제 이 섬은 제가 차지해도 되는 건가요? 전 네이티브 사투리 유저가 아니라서. 와! 라이너님.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정말! 정말 이 순간! 아, 이 진짜! 이 전경을 보여드리는 이 순간이 전 정말 너무 기쁘네요. 우리가 진짜
죽기 살기 최선을 다해서 만든 와 탑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깃발까지 있어. 와! 야 이거는 야 이거도 괜찮다. 빨리 가서 보고 싶다. 아 이거 괜찮아. 무슨 크리스마스 꽃갈콘 같기도 하고.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얼음왕관 성체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멋있네요. 오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꼬장님. 야 네? 이거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괜찮은데 이거? 야 이거 허전한데? 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네. 와 구름이로 사이 보이는 깃발과 자 이제 여기에다 날개만 달면 된다. 야 샤프 같대 샤프. 샤프 앞부분. 샤프 앞부분인 것 같아. 너무 뾰족해서 그런가? 샤프 앞부분. 야. 자 이번 이 탑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알았습니다. 뭐냐 네. 이게 위로 갈수록 똑같이 다섯 칸씩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네. 위로 올라갈수록 첫 번째가 다섯 칸이었으면 두 번째 층은 여섯 칸, 세 번째 층은 일곱 칸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야 더 보기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원근법 때문에 같은 층처럼 보이려면 네네네 그쵸. 왜냐면 바깥에서 보니까 위로 갈수록 너무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저게 가까이서 보면은 똑같거든요. 이게 아래랑 위랑 똑같은 건데 멀리서 보니까 와 와 진짜 근데 멋있다. 아 진짜 제일 감동이 있다 진짜. 야 이건 좀 멋있는데요. 네 만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사의 시작일 뿐이야.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만들어 놓고 시청자분들을 불러서 뭘 하고 놀겠어요. 라이너님 석이 맛있어 보여요 멀리서. 맛있어 보인다고요? 네. 와 케이크 같아. 이거를 갖고서 뭘 하고 놀겠어? 그냥 오면은 사람들이 와 높다 이러고 알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1, 2, 3번 방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1, 2, 3번 방은 1층에서 이어지는 세 가지 방을 만들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 계획은요 자 일단 들어오면 여기 1층이잖아요. 네. 여기 왼쪽 여기 1번 방 여기에서 복도를 쭉 타고 가면은 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2번 윙 복도를 쭉 차고 나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앞으로 4번 윙인데 여기는 여길 뚫고 가면은 또 뭔가 좀 괜찮은 건물이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려고 해요. 윙 색깔은 뭘로 하실 거예요? 글쎄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색으로 해야죠. 자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네. 자 드디어 이거 다리도 만들어 두셨네. 꼬내기님의 작품이야. 네. 훌륭하셔. 왠지 다리 있으면 막 이렇게 한번 건너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벤이는 어디 갔지? 벤이 떨어져 죽었어. 자 다리 위에서 하죠. 다리 위에서 드디어? 엔딩. 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 탑을 만들었습니다. 꼬냥이님 네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대금 청구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집에 동생들이 헐벗고 있습니다. 네. 돈은 없습니다. 돈은 없나요? 제발 목숨만은. 자 딘딘이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고소공포증을 이긴 것 같아요. 아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야 딘딘이 대단한데요. 자 아무튼 딘딘님에게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고소공포증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죠. 자 베니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누구 때문에 좀 어지러웠어요. 누구 때문인데요? 에, 말은 안 하겠지만 빨간색 옷이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 머리를 하고 있는 한 캐릭터인데요. 베니님이요? 어. 딩님도 빨간색 옷에 빨간색 자 여러분 그러면 빨간... 저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